태아 안녕하세요 꼬리 여러분 테스입니다. 자 테일즈 하우스에 또 다른 하숙쟁이 왔는데요. 바로 이 친구는 두두 네 이 친구가 바로 솔로몬에 사는 솔로몬 스파이니 넥 모니터입니다. 영어명으로는 솔로몬 아일랜드 스파이니 넥 모니터라고 하는데요. 편하게 스파이니 넥 모니터라고 불러도 되는 종이에요. 네, 일단 왜 스파이니 넥 모니터라는 이름이 불렸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목쪽이 굉장히 오돌토돌하고 약간 너프넥보다는 덜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스네이크헤드 모니터보다 약간 목쪽 비늘이 오돌토돌한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시목 모니터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솔로몬 지역에서 살면서 굉장히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수입이 돼가지고 들어온 적도 거의 없고 이 친구가 굉장히 희귀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숙생활을 받게 됐을 때 살짝 놀랐어요. 야, 이런 애들이 온다고? 그래서 스파이니 넥 모니터는 솔로몬에 있는 정글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에요. 자, 보시면 일단 긴 꼬리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발로 이제 나무와 수생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맹그로브 모니터와 굉장히 유사한 습성과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. 맹그로브 숲에서 살면서 각종 새의 알 그리고 조류의 애기 그리고 파충류, 양서류 그리고 어류 같은 거를 이제 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, 이 친구들은 굉장히 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네, 순둥순둥한 이 공룡 같은 머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른 모니터에 비해서 굉장히 머리가 공룡 비슷한 사진을 찾느라 좀 어려웠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보자면 네, 약간 공룡 얼굴을 닮았습니다. 약간 대형 수강류보다는 이제 살짝 콤프소그 나투스과 그쪽 같아요. 네, 두 번째 특징. 팔이 일단 이렇게 폭에서 겹쳐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얘네들이 이제 육지와 수중을 오가며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을 사냥해서 먹는 상위 포식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세 번째 특징. 보면은 이 친구의 등 자체가 네, 크롬 모니터와 정말 유사하죠? 사실 크롬 모니터도 정말 아름다운 종류 중 하나긴 해요. 근데 이제 크롬 모니터를 가정집에서 키우려면 엄청난 크기의 사육장과 네, 살짝 부담스러운 성격이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네, 크롬의 등무늬를 가지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친구가 성격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발톱이 매우 날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장갑을 한쪽을 끼웠어요. 스파이니 넥 모니터들은 네, 일본에 있는 여성 사육자분들도 정말 즐겨 키우실 정도로 인기는 되게 많다고 해요. 이제 해외 파충류샵 같은 곳에서 이 친구들이 되게 순하고 테임하기 쉽다라고 적혀도 있어요. 네,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수입이 왔을 당시에는 조금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지속적으로 테임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정말 순한 모니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대신 이 친구들을 다룰 때 이 날카로운 발톱은 조금씩 손질을 해줘야겠죠? 이 친구들은 솔로몬 지역에서도 성체가 되면 1.5에서 1.8m까지 자라는 중대형 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꼬리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1.8m까지 크더라도 몸체에 대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. 네, 이렇게 은근 중대형 종인 녀석인데 사실 사육상에 있어서 이 친구들 정말 키우기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. 자, 이제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맹그로브 모니터와 정말 유사한 환경에서 산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육장 자체를 좀 더 넓고 높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통을 크게 이 친구들이 수영도 잘하고 나무도 많이 타니까 네, 큰 물통과 나무를 넣어준 뒤 바닥재는 약간 습하게 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네, 오, 이렇게 멋진 포즈도 취해주는데요. 야, 아, 살짝 위험만 하고 물진 않아요. 솔로몬 스파이니 넥 모니터는 사육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. 이제 테집사는 주로 이 아이들에게 메추리 병아리를 주는데요. 얘네들이 확실히 트리형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먹이를 굉장히 좋아해요. 특히 곤충과 네, 새를 아주 좋아하는데 사실 쥐보다는 이런 먹이가 훨씬 이 아이들에게 지방도 덜 끼고 매우 좋게 네, 반응을 하죠. 너 왜 거기서 나오냐?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진짜 공룡 같은데요? 그냥 먹을 거면서 참.
집에 칩시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녀석들 바닥재를 또 칩시로 써버렸어요. 하숙생들 전용 사육장을 한번 바꿔줄 때가 온 것 같아요. 슬슬 작은 사육장에서 큰 사육장으로 하숙생들 집을 바꿔줘야겠습니다.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얘네들이 평생 살 수 있는 큰 사육장과 올바른 습도만 유지를 해주신다면 얘네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크로커다일 모니터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스파이닝 모니터가 훨씬 더 좋은 잡았어요. 반려동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. 자, 오늘 간단한 테일즈하우스 하숙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테일즈하우스 식구들과 각종 가축류, 양서류, 어류 아이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!